역시 부산 KT는 전태풍 선수가 8점을 집어넣으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이제 2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부산 KT는 이재도 선수가 나왔군요. 자, 이재도 선수도 비시즌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선수거든요. 예. 전태풍의 체력 부담을 이제 덜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김승원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받자마자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샷클락을 너무나 의식했던 그렇죠. 플레이였고요. 골 밑에 더블클러치 막힙니다. 오영준의 블락샷. 자, 그리고 공격권은 KT의 공격권이 주어지나요? 자, 일단 블락은 깨끗한 블락으로 인정이 됐었고요. 예. 아주 좋은 블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박종철 선수가 자신있게 올라가 봤는데 뚫어내질 못했습니다. 네, KT볼이 됐네요. 예. 다음 패스 오른쪽으로 우중간 다시 건네주고 김승원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KBL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의 포지션이 대부분 빅맨이기 때문에 예. 토종 빅맨들도 거의 뭐 슈팅가드나 스몰포워드 못지않은 슈팅 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선수가 슈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지금 턱없이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김종근 다시 이어받고 석점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바운패스 아이라 클락 다시 외곽 김종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함지훈과의 엘보우에서의 45도 피켓노를 통해서 계속 미스매치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라인 바깥쪽 찰스 로드. 이재도. 슈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함지훈의 리바운드. KT는 거의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지 못하죠. 골밑에 오른손 올려놓는데요. 자, 김승원 선수의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이게 함지훈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죠. 예. 지금 이제 파울을 직감을 하면서 곧바로 슛 동작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함지훈. 전준범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네요. 예. 역시 전준범 선수가 플레이에 여유도 생기고 좀 많이 뛰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패스를 계속 건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울산 모비스 가장 기량이 발전한 선수를 꼽자면은 전준범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팀의 득점을 또 토종 선수 가운데 네, 문태영 선수의 부담을 또 가장 잘 덜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유투 1구 성공 함지훈.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자유투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는 실패. 찰스 로드가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이재도 스크린 이용하면서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찰스 로드 뒤쪽으로 주고 오영준 반팩 찰스 로드 더블 클러치. 아이라 클라크의 반칙. 네. 로드가 이제 계속 외곽에서 머물기보다는 저렇게 골 밑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림을 공략하면 파울 얻어낼 확률이 높거든요. 예. 지금 클라크가 왼쪽 팔로 약간 미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찰스 로드는 지금 계속해서 주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로드는 내가 이렇게 더블 클러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슛 동작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제스처였죠. 그러네요. 그대로 슛 동작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됐고요. 네. 페인트는 김현수가 나왔습니다. 오영준 페인트존 안쪽에서 외곽으로 오른쪽 줍니다. 두 점 실패. 오. 자, 지금 두 네. 선수 모두 양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김종근과 아이라 클라크 두 선수 모두 공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또 리바운드를 무리하게 잡으려다가 또 나가게 되면 네, 상당히 또 안 좋은 플레이가 되는 거죠. 예. 24대 14 모비스가 10점을 앞서 있습니다. 좌중간 김종근 함지훈이 뒤로 김종근 수비 제치면서 함지훈에게 함지훈의 중거리 점퍼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지금 KT 라인업에서는 이광재, 송영진, 이광재와 오용준 선수의 쌍포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예. 예. 김승원이 잡았고 골맨 트렌더크. 자, 찰스 로드가 한 건에 준군요. 그렇습니다. 찰스 로드가 두 점을 집어넣습니다. 스코어는 24대 16. 이제 다시 8점 차. 자, 사실 지금 거의 실책으로 연결될 뻔했었는데요. 김승원 선수가 볼도 잘 살렸고 저 바운드 패스를 통해서 로드의 슬램더크를 이끌어냅니다. 예. 모비스의 공격 기회입니다. 외곽
스트립 받아서 오른쪽 김정구 바운패스 함지훈 돌아서면서 유정. 지금은 김수원 선수가 좀 예측 수비를 한 거죠. 예. 예. 함지훈 선수가 포스트업이나 돌파를 할 줄 알고 아예 중거리 점퍼를 내버려뒀습니다. 예. 좌중간 올라갑니다. 석정 들어가지 않았죠. 예. 이광재 슈팅이 좀 들어가줘야 KT로서는 경기를 좀 수월하게 펼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자, 사실 초반에 조성민 선수의 공백을 윤영원 선수도 잘 메웠고 예. 또 오영준 선수도 사실 지난 시즌 통해서 반등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경기를 치를수록 지금 조성민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김정근 오른손에 이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줍니다. 오영준. 자, 모비스 수비가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찰스로드 베이스라인 돌파 건네주고 김승원 올라갑니다. 아하, 안 들어갔어요. 예,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앞쪽으로 빠르게 던져주고 골밑 실패 태비 성공. 박종철입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득점 올리는 박종철. 함지훈 선수는 지금 약간 머쓱하겠는데요. 예. 자, 쉬운 이지 레이업을 서로 놓쳤는데 그 전에 역시 김승원 선수의 야투미스가 결국 오비스의 트랜지션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이 쿼터 들어와서도 여전히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울산 KT가 지금 8연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쎄요, 뭔가 좀 특단의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태풍 선수가 사실 많은 야투 수들을 가져가고 있고 또 찰스 로드도 좋은 스크리너로서 혹은 피켓롤러로서 활약을 합니다만 예. 사실 토종 선수들의 그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현재 KT의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 전태풍 선수가 수비를 흔들 때 반대쪽에서 야투를 날려줄 수 있는 뭐 김현수, 이재도 혹은 뭐 이광재, 오용준 자,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는 3년간의 상대의 전경을 살펴봐도 울산 무비스 앞에만 서면 작아진 부산 KT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세 시즌간 부산 KT가 모비스 상대로 4승 14패였거든요. 예. 거의 재미를 보지는 못했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KT의 성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지만 모비스를 상대로 무려 6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다면 알게 모르게 좀 징크스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와, 괜히 이 모비스 유니폼만 봐도 좀 위축되거나 예. 또 혹은 이제 울산 원정 떠나기 싫거나 뭐 당연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부산의 울산과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데 네. 묘한 악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팀의 외국인 선수를 비교해볼까요? 라틀리프가 이제 좀 많이 뛰고 있는 울산 모비스가 되겠고 찰스 로드를 1옵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KT입니다. 출전 시간 면에서는 라틀리프가 좀 앞서 있는 모습이고 득점 면에서는 한 점 정도는 라틀리프가 네. 더 많아요. 그렇죠. 라틀리프는 이제 세로 수비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1선에서 돌파하는 선수를 견제하는 그런 2선 수비력이 좋은 선수고 예. 찰스 로드는 확실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막 블락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했죠. 예. 스크린 받아서 전태풍 석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는 모비스 KT는 포스트업 자원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예. 점프슛 팀이 지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페인트존에서의 득점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약간 먼 거리였는데 득점 깨끗하게 꽂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함지훈의 매치업이 이제 이 다음에 함지훈 선수가 저 지점에서 볼을 잡게 되면 예. 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돌파라든지 혹은 뒤쪽을 노리는 백도커스를 하는 동료들의 공간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입니다. 코트에 몸을 내던지고 있는 선수들 김종근과 김현수. 네. 김종근 선수의 지금은 수비 자세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예. 거의 스틸로 이어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터치아웃이 되면서 계속해서 KT의 공격 기회. 김현수. 자, 수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전태풍을 계속 2번으로 쓰고 있는데 볼을 못 잡고 있어요. 예. 자, 백기나요. 찰스로 넘어졌어요. 외곽으로 건네줍니다. 샤클락 1초 남았습니다. 빗 맞았어요. 그러나 볼 뺏깁니다. 여기 전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네요. 예. 함지훈. 자, 일단 바깥쪽으로 끌고 나옵니다. 김종근. 앞에는 전태풍의 수비. 김종근 스크린 벗겨내고 두 점 실패. 이바운드 다툼. 찰스 로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드가 왼쪽으로 우승현 스크린 무브. 자, 외곽으로 빼죠. 다시 전태풍. 드라이빙 시도. 수비하던 김종근의 마치. 자, KT 2쿼터 중반인데 예, 점수가 너무 저조하네요. 예. 자,
렉스루 드리블이죠. 다리 사이로 저렇게 예, 볼을 빼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저 속도는 전태풍 선수가 아직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아, 5분 정도 2쿼터가 남아 있습니다. 우승현이 오른쪽으로 김현수 전태풍에게 스크린 받아서 빠져 나왔습니다. 전태풍 다음 패스 골밑 아, 다시 한번 터집니다. 역시 KT가 뭐 가장 믿을만한 그런 공격 무기 옵션은 뭐 전태풍과 로드의 2대2 플레이네요. 예. 30대 18 19점 차. 김종근 반대편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아이라 클라크 놓쳤어요. 아, 네, 자, 공 뜨겁습니다. 전태풍이 공격 코트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주고 김현수 뒤로 내줍니다. 우승현 골! 득점이죠. 마칭. 지금은 우승현 선수가 침착하게 득점 마무리하면서 추가 전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유재학 감독은 양동근 선수에게 제법 많은 휴식 시간을 지금 주고 있고요. 예. 자, 여기서 김현수 선수가 돌파한 이후에 패스를 잘 건네줬고요. 예. 자, 우승현 선수는 바로 2008-2009 시즌에 지금은 이제 적이 됐죠. 모비스 소속으로 18분을 뛰면서 평균 4.5점 생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적이 있거든요. 예. 득점력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박구영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준범 선수도 벤치로 들어가고요. 추가자의 투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5득점째. 자, 우승현 선수가 벤치 멤버로 출전을 해서 5득점 리바운드도 2개 아주 견실한 활약 보여줍니다. 예. 함지용이 석점라인 바깥쪽에 있습니다. 골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지금 기술인데요. 네. 자, 이게 바로 함지훈 선수 포인트 포워드라고 하죠. 예. 다재다능하고 드리블이 되고 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할 때 오히려 저렇게 빅맨을 바깥으로 이제 빼놓고 볼이 없는 이 베이스라인 쪽에서 가드들을 배치를 시켜서 서로 이 외곽 찬스를 잡게 하는 예. 자, 이런 장면들이 모비스 농구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함지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빅맨이 나와서 혹은 하이포스트에서 패스를 찔러줄 때 장점은 역시 키가 크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잘 살릴 수 있는 패스를 건네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유재학 감독도 함재훈 선수의 그런 리딩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모비스는 문태영을 그리고 부산 KT는 송영진을 투입합니다. 함지훈 외곽으로 송창용 샤크라 5초 남았어요. 함지훈 줄 데 없죠. 송창용 오른손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나 리바운드를 따냈어요. 아이라클라 뒤로 다시 14초의 공격 시간을 얻어냅니다. KT 오늘 경기의 최대 하드는 역시 리바운드 단속입니다. 예. 샤클라 3초 문태영의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찰스 로드의 리바운드. 전태풍이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KT가 득점이 되면 분위기를 한번 살릴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다리 걸렸죠. 송창용 선수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네. 자, 부산 KT의 현재 평균 득점이 71.5득점. 그러니까 원주 다음, 이 원주 동부 다음으로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닙니다만, 자, 최근에 그 공격 난조가 이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찰스 로드. 한 바퀴 빙글 돌면서 외곽으로 주고 다시 투입. 샤클락 5초 남았어요. 아, 네. 자, 볼 한번 놓쳤는데 아이라 클라크의 반칙이군요. 상당히 아쉬워하는 아이라 클라크. 사실 슛을 던질 때 저렇게 스틸 노리다가 파울하게 되면 파울을 한 선수도 굉장히 아쉽죠. 예. 찰스 로드는 지금 한 곰이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샤클락도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냥 손만 들어줘도 터프샷이거든요. 예. 자, 찰스 로드가 일단 손을 좀 닫고 오는 모습인데요. 네.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6득점 자유투 1구 성공. 그 필드골 6득점 가운데 4득점은 덩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풍 선수와의 2대1 플레이도 포함이 돼 있었죠. 예.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8득점째 찰스 로드.
역시 마커스 루이스가 처음에는 이 옵션으로 나오다가 기대 못 미쳤거든요. 예. 전태진 감독이 찰스 로드에 대한 비중도 지금 함께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모비스는 양동근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함지훈 골 한번 놓쳤어요. 골밑투이 아이나 클라스 들어갑니다. 아이나 클라스 오늘 경기 첫 득점. 지금도 사실 수비가 잘 됐는데 역시 높이 한계를 KT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페인트는 실점이었죠. 예. 전태풍 베이스라인 쪽 빠져나왔습니다. 수비 3명 사이 갇혔어요. 아, 라인을 밟았군요. 공격권 넘어갑니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역시 베이스라인을 내주지 않는 그런 수비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예. 지금 전태풍 선수가 라인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턴오버 저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크게 앞서 있는 울산 모비스. 아이라 클라스 뒤로 문태영 송영진의 수비 베이스라인 더블 클러치 굴러게 막혔어요. 터치업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을 지금 오른쪽으로 타고 들어가다가 자, 순간적으로 왼손을 올려놓는 블락이 슛이었는데 자, 지금 찰스로드 선수가 아주 좋은 수비를 했죠. 예. 실제로 손에 닿지 블락에 닿지는 않았는데요. 자, 빠르게 슈팅 시도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승원의 리바운드. 사실 정확하게 맞다면 트래블링 바이올슨이 돼야겠죠. 예. 오! 들어갑니다. 오! 오! 네. 자, 이거 들어갔더라면 작품이 됐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본인의 창조적인 플레이로 지금 자유투 두 개 얻어냅니다. 예. 비하인드 백드립을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프로스포츠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건 저런 개인기거든요. 예. 네, 이제 한국 선수들도 좀 저런 플레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나 클라크가 벤치로 들어가고 라틀리프가 다시 나왔군요. 자, 이제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찰스 로드. 자, 이제 1구 성공. 오늘 자, 이제 3개 던져서 모두 집어넣고 있는 찰스 로드. 다시 KT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전창진 감독과의 재회도 상당히 많은 이슈를 낳았었고요. 예. 여러모로 이 매력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자유투 성공률이 55.5%에 불과했던 찰스 로드인데 네. 오늘 경기는 4개 던져서 모두 다 집어넣었습니다. 시즌 자유투 성공률 좀 제법 끌어올렸겠는데요. 예. 함지훈 김승원을 상대로 포스트업 시도. 네, 지금 김승원 선수 수비를 잘해줬어요. 문태영 밀고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아툼. 자, 골 따내나요? 그러나 전태풍이 잡습니다. 왼쪽으로 빠르게 김현수 좌중간 찰스 로드 석점 라인 바깥쪽까지 나와있습니다. 전태풍 스크린 받고 바운패스. 아, 쉽지 않죠. 빙글 돌면서 페이드웨이.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팔팔한 라틀리프가 수비에서 내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좋네요. 예. 네. 동선을 철저히 막아줬죠. 그렇습니다. 아, 푹푹 치고 들어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송창용 올라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송창용이 두 점. 자, 송창용 선수 역시 대만에서 열린 이 존스컵에서 모비스의 우승을 이끌 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였거든요. 예. 네, 많이 성장한 듯한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창용 선수가 두 점을 집어넣으면서 팀에 다시 한번 리드를 안깁니다. 34-25 여전히 울산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KT 입장에서는 이 높이의 열쇠를 좀 실감하였었던 지금 이 쿼터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리바운드 싸움은 찰스 로드가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예. 세컨 기회 득점을 많이 내주고 있고요. 그나마 역시 전태풍과 로드가 나왔을 때 예. 유재학 감독이 라틀리프를 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고민거리 정도는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치어리더들도 좀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 네.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렇습니다. 10월 31일이 이제 할로윈 데이라서 예. 관중들의 복장도 뭐 굉장히 특이한 분도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장내 이 아나운서 분도 예. 네, 가면을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공천체육관에 방문하시는 이 관중분들께서 이 할로윈 분장을 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이벤트는 굉장히 좋네요. 예. 네, 팬과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이벤트들은 좀 계속해서 발전하겠죠? 그럼요. 예. 팬들이 결국에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뭐 가장 큰 자산인데 예. 사실 팬들이 경기장 찾지 않으면 그것보다 초라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팀 모두 이제 작전 타임을 끝냈습니다. 아, 할로윈 데이의 승자는 과연 어느 팀이 될지. 현재까지는 울산 모비스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9점을 앞서 있는 울산 모비스. 이 9점, 10점 정도의 점수차가 좀처럼 좁혀지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모비스가 뭐 그만큼 승부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 팀이고 예. 그리고 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재학 감독은 뭐 한 2라운드나 3라운드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성적은 6승 2패고요. 그러니까 이 모비스는 점점 아마 시즌을 치를수록 네, 더 강한 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 1분 13초 남아 있습니다. KT의 공격. 전태풍 오른쪽으로. 자, 문태영 선수가 바짝 붙어서 수비해주고 네. 있습니다. KT는 30점을 넣고 전반을 끝낸다는 생각을 해야죠. 예. 전태풍 베이스라인 돌파. 외곽으로 갈라주고 송현진 다가오면서 멈춥니다. 아하. 2점 실패. 네. 지금은 샷클락에 맞았죠. 예. 리바운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찰스 로드의 손에 맞고 그대로 샷클락에 맞았습니다. 네. 공격권은 모비스로 넘어갔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분 안쪽입니다. 역시 함진 선수가 이번에도 3점 라인 바깥으로 빠져서 저렇게 엔트리 패스 넣는 역할을 합니다. 예. 라틀레이프 빙글 돌면서 오른손으로 들어가서 팀이 성공! 아, 문태영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지난 시즌 같았으면 득점 인정이 안 되겠지만 예. 피바 룰에서는 볼 위에, 림 위에 있는 볼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아주 집중력을 잘 발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샷클락과 게임클락의 차이는 약 5초 차이. 자, 전태풍 선수가 스크린을 부리지 않았거든요. 예. 완벽하게 아이솔레이션 1대1 하겠다는 의중입니다. 전태풍 멈춰놓고 볼 놓쳤어요. 자, 좀 머쓱해지겠는데요. 문태영 오른손이야. 득점 성공. 자, 그리고 한 2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 패스 연결되지 않군요. 마지막 문태영의 득점을 끝으로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